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요즘 어떤 제라늄들이 예쁘게 피고 있나요? 저희 집엔 일갈들이 한창이에요. 실내 안쪽에 두었더니 좀 말갛게 피어나긴 했지만 예쁜 일갈꽃도 많이 피었고요. 또 3월, 4월 가지치기 했던 제라늄들이 예쁘게 다시 동글동글 자라나고 있어요. 너무 팍팍 자른다고 걱정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잘렸던 제라늄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봄맞이 가지치기한 제라늄들의 변신, 가지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테이블 위로 제라늄 꽃송이 달고 있는 화분들 몇개 모아봤어요. 테이블을 장식하는데도 제라늄 몇 개만 놓아도 참 예쁘죠? 한쪽에선 이렇게 예쁘게 꽃잔치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가지치기 많이 해두었던 제라늄들은 잎을 가득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다음 꽃잔치를 대기하고 있어요. 이제 팍팍 잘라냈던 가지치기 후 제라늄들 하나씩 하나씩 구경해 보실래요? 정말 예쁘게 꽃이 피었었던 아랑별비예요. 정말 예뻤던 모습이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가지치기 하고 나서 정말 풍성하게 예쁘게 다시 원상복귀했어요. 잎한장안 남기고 다 자른 상태였는데 벌써 이렇게 보송보송 잎을 다 채웠어요. 사진 보시면 정말 너무 앙상하게 잘랐죠? 근데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예쁘게 다시 머리통을 회복하는 제라늄. 멋지죠? 아유, 잘 컸네, 잘 컸어. 그죠? 너무 잘 컸네요. 이 아이는 빨간 꽃이 예쁜 오컬드 실드예요. 겨우내 어찌나 못 자랐는지 키가 아주 큰 키다리였는데 이번에 강전정을 했었어요. 잎도 새로 채우고 잎도장도 찍고요. 예쁘게 아담하게 잘 컸죠? 이 아이 얼마나 못생겼었냐면요. 바로 이렇게 꺽다리였답니다. 봄맞이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아담한 수형이 될수 있었고 또 허전했던 잎도 가득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꺽다리였던 레드 판도라예요. 강전정을 해서 키를 많이 줄였고요. 아담한 수형이 될수 있도록 많이 꼬집었어요. 가지치기 전 사진을 보니 정말 숭덩숭덩하게 자라고 꽃이 피었네요. 지금은 다시 마디게 촘촘하게 잎을 채우고 꽃대도 하나 둘 늘고 있어요. 한달 정도면 아주 풍성한 예쁜 다시 튤립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날 분갈이한 레드판도라 삽목이에요. 적절한 타이밍에 봄맞이 분갈이가 이루어져서 지금 꽃대를 총총히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한 송이 피어난 튤립은 참 예쁘고요. 제가 제라늄 삽목편에서 보여드렸던 미시즈 폴락이에요. 그때는 한쪽으로만 만세한 것처럼 삐죽하게 자라가지고 영 모양이 안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좌우로 너무 대칭도 잘 맞고 동글동글하게 참 예쁘게 자랐죠? 가지치기가 참 이렇게 좋아요. 그때 나왔던 삽목이들도 있는데요.
벌써 나눔 보내고 저한텐 두 개가 남아있어요. 너무 귀엽죠? 저렇게 한쪽으로 만세한 것처럼 길게 자라 있었는데 양쪽을 균형이 맞도록 잘 다듬어 주었더니 이렇게나 예쁘게 동글동글 자라고 있어요. 벚꽃은 다 졌는데 저희 집엔 아직 벚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벚꽃 같은 제라늄, 엘라니즈 알렉시스. 입도장도 예쁘게 찍고 꽃도 잘 피고요. 수영은 정말 손 안 대고 키워도 예쁘게 키울 수 있다 할 정도로 알아서 예쁘게 크는 종류예요. 제라늄이 키가 너무 크지 않는 제라늄 아니면 수영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라늄 키우시면 아주 자신감이 팍팍 붙으실 거예요. 알아서 아주 이쁘게 자라는 착한 제라늄이거든요. 거기다가 꽃도 잘 피니 그럼 최고 아닌가요? 분홍색 꽃이 너무 예쁘죠? 펜시 제라늄 미시즈 파커예요. 꽃송이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지치기 하고 나서요. 동글동글 머리통 너무 예뻐졌죠? 외목대로 키우는 맛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목대로 자라서 예쁜 머리통을 만드는 거. 이게 좀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키우게 돼요. 오늘 비포 앤 애프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제가 가지치기 영상을 올렸었던 도브 포인트예요. 지금 모습 어때 보이세요? 너무너무 동글동글 너무 예쁘게 자랐죠? 지금 꽃망울도 여기저기 새로 생기고 있어서 금세 예쁜 꽃잔치를 벌려줄 것 같아요. 곧은 목대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 도브 포인트 가지치기 영상을 쇼츠로 올렸었는데요. 이때 참 칭찬도 많이 듣고 걱정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후기로 예쁘게 다시 변신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가지치기하고 가장 예뻐진 제라늄, 도브 포인트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복슬복슬하게 자라서 꽃대도 많이 피고 이런 모습 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가지치기가 꼭 필요해요. 가지치기를 해야 겨순이 늘고 겨순이 늘어야 꽃이 많이 피거든요. 특히나 봄에 하는 가지치기는 예쁜 수영에도 도움이 되고 제라늄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쁜 제라늄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가지치기는 망설이지 않으셔야 돼요. 올봄 가지치기 했던 제라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졌죠? 이대로 동글동글하게 더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손짚기도 잊지 마시고요. 점점 더 예뻐질 제라늄들 여름이 오기 전에 더 많이 누리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예쁜 제라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